금카나 영입해버릴까, 여러분들? 금카? 금카나 영입해버릴까? 뭐, 금카 없나? 자네 요거 하한가면 좀 생각해보면 안 돼. 호나우드 하나 살까요? 호나우드 하나 살까? 3카 정도면 지를 것 같은데. 다시 살까, 호나우드를? 호돈실 솔직히 다 써야 되냐? 이거 대회용인데, 대회용 리빌딩이니까 호돈실 무조건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 근데 벤제마도 개좋던데, 나는 벤제마. 벤제마 고강도 개좋던데. 수아레스. 수아레스 고강. 와, 4,970만. 오버를 93이야, 이거? 잠깐만, 7카면은 호돈신하고 비슷하지 않아? 호돈신 3카랑, 수아레스 요 7카랑 비슷하네? 근데 속력이 좀 약간 아쉽다, 그치? 야, 몸싸움 개 좋은데? 수아레스 7카 미쳤는데? 수아레스 7카 미쳤는데? 이거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크레스퍼는 고강 아니면 안 써. 그건 호돈시스지. 크레스퍼를 왜 써? 크레스퍼 쓸 것 같으면 이 정도 써야지. 한 6카 7카. 아, 잠깐만, 근데 잠깐만, 수아레스 이거 개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안 좋나? 수아레스 금카 너무 못 사. 야, 이 수아레스가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수아레스 좋아 보인다. 급여도 낮고. 이거 7카랑. 오버런 같은데. 오, 속가. 야, 금액 차이가 두 배 차이 나는데. 아. 형. 응? 카드 어마어마하게 잘 떴어. 진짜? 펠레, 비에이라. 펠레? 어. 펠레, 비에이라, 뭐, 스탐. 또 뭐 나왔냐, 우리. 야신 또 아까 뭐 나왔는데 400 얼마짜리 다 나왔어. 네이마라드는 안 나왔어? 어. 형 봐봐. 형 근데 형 수아레스 질이네. 스탯이요? 왼발 걸려서 안 들어가면 대회 가서 후회하십니다. 호돈신 가세요 그냥. 7카가 있어. 얘 또 오르지 않을까? 수아레스는 또 오르지 않을까? 월드컵 때 다음 주에? 우루과이가 포르투갈하고 경기하죠? 야, 포르투갈하고 경기하면 호나우두 봐봐. 호나우두를 가면 그 오버를 똑같아. 호나우 3카랑 호나우 3카랑 똑같고 오버를 그 달리기가 넘사요. 봐봐. 비교를 좀 해보자. 7카 얘 양발이야. 근데 양발이 크지. 양발이 크긴 한데 에디안 가마차기도 커. 테크니컬 드리블이 없다는 게 호나우두가. 와, 테크니컬이 이게 진짜 좋거든. 테크니컬 드리블 너가 저게 진짜 좋거든. 존나 부드러워요 이거 있으면. 진짜로 엄청 부드러워. 근데 능력치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 그치. 아, 골드 얘가 더 좋네. 어? 중거리 위치선 얘가 더 좋고. 슈퍼도 되게 중요하거든 이번에는. 어. 슈퍼 똑같고 짧패 패스도 좋고 시야. 일단 연계는 확실히 수아레스 잘하겠네요. 와, 연계는 수아레스인데 확실히. 몸싸움을 볼까? 볼컨 얘가 더 좋고 민첩도 얘가 더 좋아. 드리블 얘가 좀 더 좋고 반속이랑 위치선정 민첩. 와, 밸런스. 와, 근데 반응속도 얘가 훨씬 좋네. 반응속도 되게 되게 중요한데. 헤더 몸싸움도 얘가 더 좋고 스태미너.
아니 씨발 스태미나가 이렇게 차이 많이 나면 적극성. 적극성 무시 못하죠 공격수한테는. 침착성 똑같고. 뭐지 수아레스 골키퍼인가요? 아니 이게 호도는 스피드 드리블러가 있고 얘는 테크니컬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차이가 나겠네요 스타일은. 얘는 아웃사이드 슈팅 있고 얘는 에르간가봐 차이가 있어. 칩샷 선호가 있고 다이버가 있고. 여러분 오늘 돌파형 생일이야. 생일이어가지고 생일빵 좀 해야 되는데 어디 때리면 좋을까? 예? 아니 생일빵 해야지. 아니 뭐 뭘 선물하면 좋을까? 아니면 때린다고요? 때린다고요? 아니 근데 이거 수아레스 지린 것 같은데 이거? 나는 수아레스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스피드 드리블은 치고 다닐 때 빠른 거고 테크니컬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돌파 생일 축하 한번 해주자 여러분들. 생일 축하 한번 해주자. 이 생일 축하 노래 한번 틀고 갈게요 여러분들. 아 왜 그래? 아 민망하게 진짜. 안 할게 그럼. 아니야. 아 이것도 한 번에 이렇게 안 할게 하는데 어떡해. 자. 아 동요? 우리는 그거 아니야? 터보 아니야 우리는? 뭐 소리 안 나와? 아니 우리 시대는 터보인데? 사랑하는 돌파형. 아 이거 4분 3박자구나. 합니다. 노래 어려워. 네. 4분 3박자요. 생일 축하하고 이거 뭐냐 빠진 거 싫어하냐? 시청자 빠진 거 싫어합니까? 아 선수를 빨리 안 고르냐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진짜 형 고민돼. 빨리 골라야지 안 빠지죠. 아 형 이거 진짜 고민 안 돼? 나 고민돼. 겁나 고민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피지컬 차이 압도적이야. 수아레스가 압도적으로 이긴단 말이야. 몸무게 차이 봐. 스피드 빼고는 맞아. 얘가 확실히 좋은데. 긴 패스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잘라가는 패스. 스루 패스 많이 하지. 그러면 오돈인데. 그렇지. 그러면 오돈이에요. 근데 잘라가지고 작은 잘라서 들어가면은 수월해진 것 같아요. 와, 그럼 라이브 시즌이야. 일단 라이브 시즌이라는 게 매력이에요.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야. 개인기 1성 차이 안 나. 왜 그냥 수아레스가 응카기 때문에 5성이야. 수아레스도. 개인기는 똑같죠. 개인기가 똑같아. 수아레스 5카기 때문에. 이거 하한가란 말이야. 하한가가 있어서 그래. 그거였구나. 하한가가 있어. 하한가야. 가격 메리트 무시 못하죠. 아, 근데 속력이 진짜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뒤에서 쭉 밀어주는 패스라든지 큐떡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기대하면 안 되고. 아 맞아. 근데 수아레스가 나이가 있다 이제. 얘도 32이요. 그렇지. 32이라서. 와 근데 좀 땡기긴 한다. 아 제주스 근사는 진짜 갖고 싶다. 제주스도 지를 것 같은데. 진짜 갖고 싶긴 한데. 제주스 아니면 케인을 다시 본다고? 이 새끼를 다시 본다고 내가? 아니요. 야 올랐다 엄청. 9100까지 올랐다. 카드가 없으니까. 저 5800이었는데. 맞아. 하락세 나올만해. 수아레스 좀 보면. 차라리 17시즌 케인. 그 존나 웃긴 거. 레반도프 스킨 꾸준히 잘하는데. 아니야 이번 월드컵 조졌잖아. 완전 조졌지. 조졌잖아. 공격수 핫한 애들 누구 있니? 황희찬 금카 왔다냐고요? 아 이 새끼는 그냥 싫어해요 제가. 황자도 끌어지 마세요. 이 새끼 진짜 싫어요. 저 진짜 싫어요. 나는 독일전에 뛰는 거 보고 나 진짜 옆에 있었으면 진짜 상륙했을 것 같아. 진짜로. 근데 컨디션 못 봤던 우리 감독님도. 토레스 이렇게 써? 토레스가 아니 토레스 좀 쓰레기야. 평이 이제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토레스 별로야. 밀러 씨. 잠깐 밀러 개좋아. 밀러 은카 비쌀 것 같은데. 5170. 이거. 와 밀러 결정력 봐라 여러분들. 밀러 이거. 와. 이거를 100대. 에스티 놓으면. 그니까. 와 밀러 봐. 잠깐만 난 밀러 지금 5100 있고 딱 5100이야. 반속 100이다. 속 무시 못하지. 발로텔리는 가성비지. 밀러 개좋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위치 선정 좋죠. 103. 어? 위치 선정 103. 위치 선정 103이야. 아니 밀러 졸라 좋아 진짜 여러분들. 공격수로서 가져야 할
그걸 다 가지고 있다. 골결, 반속. 와, 근데 미는 왜 이렇게 싸냐? 모리엔테스를 보고 가자고? 아, 모리엔테스. 모리엔테스는 그냥 쓰레기잖아. 이거 안 쓰잖아, 잘. 나 좋긴 한데 그렇게 뭐. 에, 이것보다 밀러지. 좋긴 이것... 한데 강통 하나 있다는 건데. 이것보다 밀러지, 밀러. 아니 이거 솔직히 지리지 않니? 이거 얼마야? 이거 상한가야? 에이씨, 발 상한가네. 와, 이거 지리는데. 아, 나는 좋을 것 같은데. 밀러 침투 오져요. 이거 위치 선정이 미쳐가지고 밀러가 자리를 엄청 잘 잡아. 에스틴데 헐크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카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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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거 쓸 바에 수아레스지. 이거 쓸 바에 수아레스지. 몸싸움 딸린 거 없는데, 그, 완성형 솔직히 공격수 호돈신이에요. 누가 뭐래도 완성형은 호돈신이야. 근데 강화로 커버 칠 수 있는 선수를 한번 찾아보자는 것 같은데. 아, 씨, 호돈이 사야 되나? 애감 이거 무시 못 하는데. 애감, 와, 위치 선정이 100 차이. 호돈이랑 비교해볼까? 밀러랑? 밀러랑? 내가 볼 때 밀러가 압도할 것 같은데? 진짜로. 속력 1, 2 차이 빼고 압도할 것 같은데. 이게 5카고? 응, 이게 5카고요? 이게 3카. 5카. 와, 속력도 별로 차이 안 나. 골결이 5 차이 나고. 슈파워. 어, 비슷하고. 슈파워. 중거리 슛. 위치 선정이 일단 팔이 올라. 위치 선정이 일단 팔이 오르고. 짤패 시야 연계 미쳤고. 짤패. 일단 연계가 졸라 잘 된다는 거지. 긴 패스. 프리킥 뭐 찰일 없으니까. 드리블 볼 거 좀 아쉽네. 민첩 더 좋아. 밸런스 더 좋아. 반속 102억. 수비까지 할 수 있네. 스태미너 104. 헤더도 좋고. 스태미너 104. 점프까지. 점프 94. 어, 침착 96. 미쳤는데? 근데 특성이 너무 안 좋아. 특성이 조금 그렇긴 하죠. 야, 밀러 지를 것 같긴 한데. 이게 막 쓰는 팀이면 진짜 한번 사서 써보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야, 대회팀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딱 지금 정하면 걔로 가야 되니까. 대회팀이라서 그게 문제야. 차범근은. 보다는 제가 볼 때는 호나우두가 낫나? 호나우두가 낫지. 와, 골결이 너무 좋다. 안 그래? 챌린지들은 아마 호돈신을 제일 많이 쓰긴 할 것 같아요. 아니, 당연하지, 그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 와, 밀러한테 5성이 안 되네. 공격수 누구 있지? 아니, 밀러 지리날까, 여러분들? 양발을 무시 못하는 것도 있어. 양발. 찬스가 밀러, 딱 왔을 때. 밀러 약발 4는 되나요? 밀러 약발 4. 그러면. 호돈 3카를 가야 돼? 루카쿠는 이제 그만 보내고, 루카쿠는 6카를 살까 했거든. 근데 이게 가속되면 안 사기로 했고, 모렌테스는 방금 봤어요. 그니까, 발로텔리는 아니야. 발로텔리 진짜 가성비란 말이야. 이건 진짜 가성비야. 이거 금카 사야 돼, 금카. 아니면 7카를 사도 오버롤이 너무 낮아. 7카를 써도 호돈신한테 안 돼. 얘는 8카 있어야 되고. 와, 이거 8카 쓰면 미쳤겠다. 이거 8카 쓰면. 와. 8카 쓰면 미치겠다. 공격수야, 공격수. 아, 일단. 이거 좀 받을게요. 받고. 여기 비엘 안 팔리냐? 어, 피엘 안 팔리네. 뭐야, 이거? 이거 안 팔려. 아, 씨, 공격 존나 고민된다. 대회용이 호돈이 답이지.
아니 밀러 왜 이렇게 끌리지? 나도 아구에로. 아니 진짜 밀러는 존나 좋거든. 에스트로 개인기 하나도 안 쓸 생각이면 나는 밀러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호던신에 또 약간 드래그백 이런 게 빨라가지고 어쩌면 또 호던신 좋기도 해. 그치? 드래그백 빠른 거 쓰려면은 제주수 같은 거 써야죠. 제주수도 좋은데 씨. 와 제주수 이런 거 팔카 없나? 팔카? 이 스태미너도 무시를 못하거든. 아, 아 비엘이 한번 볼까? 비엘도 개 좋던데. 비엘이도 개 좋은데. 비엘이 없네. 와 얘 6화 정도 쓰면 미치겠는데 얘. 와 위치는 좋고 강뚜개 예감에 중거리 슈터너 비엘이 미쳐 얘. 어, 아웃사이더 말 썼으면 금상첨 안 돼. 미친단 말이야. 아웃사이드 슈팅이랑 예감이랑 같이 있는 선수가 있나? 어. 맞아. 수지가 하필이면 하안가야. 그래서 좀 약간 땡겨요. 하필이면. 오버를 나쁘지 않거든, 수아레스가. 오버를 나쁘진 않아. 급여가 낮아버리니까, 내가, 만약에 급여를 낮추면 공격수에 따라 13으로 낮추잖아. 그러면 네이마르 같은 애들 윙어에 따라 쓸 수 있단 말이야. 네이마르 같은 애들. 이런 애들 윙어에 따라 써도 된단 말이야. 현질해가지고 자네 자네 요게 지금 한가 팔려버렸네. 베르캄프 원톱은요 그렇죠? 베르캄프 원톱은요 그렇지. 베르캄프가 아이씨. 좋긴 하던데 투톱에서는 포워드 에스트라고 보자. 아 크레스퍼는 없고 이과인도 좋던데. 수아레스가 너무 땡기네. 수아레스가 너무 땡겨. 수아레스 요즘 못하나? 아니야 날두는 윙 쓰면 별로였어. 아 현신 녀석어 날두 윙 쓰면 좀 별로였어. 호날두 윙 쓰면은 좀 별로잖아. 아 호날두 윙이란다. 호날두 공격 쓰면 날두 원톱 쓰자고 여기에. 호날두 공격수 별로던데. 호날두 공격수를 쓰자고. 나 원톱 별로여서 얘 막 라인을 뚫거나 하진 않아. 그치 형? 나도 호날두를 안 써봤어. 호날두 약간 밸런스도 안 좋고. 아, 고민된다. 호날두를 공격수로 루카고 팔았어. 그래 호던이 무섭긴 해 진짜. 호던신을 가고 윙어를 삽시다 여러분들. 자 호던신을 가고 윙어를 사는 게 맞는 거 같아. 와 이거 계속 떨어져 이거 씨발. 그냥 팔아. 6천만 있거든요. 호나우드를 가고 호나우드를 가고 3카를 가고. 와, 내 씨발 사카 사고 싶다. 아, 사카 사고 싶다. 사카 띄우려면 돈 엄청나게 들긴 하는데. 윙을 못 사 그러면. 윙을 못 사 이거 사버리면. 아씨. 어? 손흥민이?
수원에요? 그래, 사과를 가면 멋있긴 해. 왜냐면 저게 그거거든. 오버로 2가 오르거든, 호나우두가. 제시 링가드. 제시 링가드. 그래, 만드는 게 힘들어. 산티 카소를라. 좋아요. 만약에 밀러가 적정가였다면, 그냥 고민 안 할 것 같은데. 아니야, 호돈신 사카랑 고민하고 있어. 사카야, 사카. 가격 차이 많이 나지 않나? 이거밖에 안 나. 3천만도 안 나. 2,800만. 이게 만약에 좀 싸진다면. 근데, 이거 사잖아. 윙을 못 사. 오버로 2 오르잖아. 3카가 얼마 안 든다고? 뭔 소리야? 졸라 많이 들어. 뭔 소리야? 야, 이래서 요거 이거 하는데 너 3장 필요한데 그러면 벌써 2,300이야. 만드는 것보다 나. 겁나 많이 들지. 4카 가는 게 맞는데 이거 진짜. 그치? 지금 여기서는 4카. 4카 가는 게 맞아. 진짜로. 5카를 못 살 것 같으면 4카 가는 게 맞아. 가고 싶다. 패스도 눈치 올라가니까. 그래도 연계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사카를 못 사잖아. 뭘 답이야. 러너야. 그냥 내가 부탁을 하나만 할게. 러너야. 나 지금 친추가 안 되잖아. 그치? 러너야, 너 나랑 친추 돼 있니? 돼 있지 않나? 러너야. 아, 들어와 있네. 러너야. 러너야, 그러면 여기다 좀 보내줘봐. 나한테. 나한테. 선물을? 나한테 선물을 네가 하나 보내주면 돼. 선물 하나 딱 보내주면 호돈이 사카 갈 수 있어. 뭘 보내줘? 아니 네가 딱 선물 하나 보내주면 내가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맞잖아. 아니 친추가 안 돼서 잠깐만. 선물 보내주고 우승하면 요가 가만히 있겠어? 그래 우승하면? 우승하면 아 또 우리 연희가 연희님이 또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비엘도 오버로 높아서 패키지를 딱 보내주면 요거 딱 좀 되거든. 아, 형 가만히 있던데요? 응 닥쳐. 나 가만히 있었다고? 무슨 거짓말한다 저거. 나 들은 게 있는데? 와 거짓말한다 저거. 와 씨. 이호가 그 선물을 서운해버리네. 어? 서운해버려. 와 6천이면 비엘이 응카 가겠다고? 뭔 소리야. 어떤 가지 누가 비엘이를 가. 어. 그지. 아, 오케이, 오케이. 방송에. 아, 나 진짜 이거를 딱 가면 좋긴 하겠는데. 그래, 이거를 쓰레기로 만드는 게 방송에 좋은 것 같아. 와, 호돈이. 호돈이 사카 내가 또 안 써봤잖아, 그치? 미치지. 그, 써볼 필요가 있나? 아니야. 6천을 걸면 여러분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윙을 못 산다, 윙을. 윙 뭐라도 하나 사야 될 거 아니야. 윙이 없어. 쌈마이로. 쌈마이라도 뭔가 살 게 있어야 되니까 현질을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가, 이런 거 가죠? 그래, 그니까 쌈마이라도 사야 되니까 현질을 가야 돼, 어차피. 나중에 바꾸더라도. 아, 씨. 윙이 중요하단 말이야, 윙이. 아니지. 호돈 사과를 사고. 일일날 되면 이제 얘를 사야지. 얘를 나 지금 한도가 이게 꽉 차가지고 안 되는 거야. 윙을 바꿔야지. 현질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해요. 저 다 걸려버려가지고 선물 받는 거 밖에 안 돼. 아 씨. 윙을 하나 딱 가. 호돈실을 여기다 사사사. 형 이것도 딱 좋아. 4,4,4,5,5,5,5. 여기 다 사카야. 와, 아, 진짜. 뭐 그런 거에 끼워 맞춰. 급에도 딱 맞아. 호돈신 넣고, 윙에다가 하나 탁 지금 박으면 돼. 굴리토 오카는 아니야. 솔직히 굴리토 오카 할 바에 호돈이 산다니까.
굴리 독가 아니야. 맞네. 왜? 뭐 알았어 알았어. 그거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 검정 ST라고? 아 그래도 나는 호돈신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굴리토보다는 호돈신이 낫지 않니? 그래 무조건 호돈이야. 얘도 양발이긴 해. 얘 사고 윙을 바꿔도 되긴 한데 한 2천만짜리로. 몸싸움이 좋나? 와 몸싸움이 되게 좋다. 그럼 구리토 거기서 한번 가볼까? 얘도 스피드 드리블러 있는데? 골결이 좀 별로예요 구리토? 골결 개 좋은데? 굴리트가 좀 약간 비비고 들어가는 게 좀 무섭긴 한데. 피네스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파워헤드가 있잖아. 굴리트 옷 가면 로봇 못 가, 어차피. 아, 씨발. 너무 루즈해지는데, 이거. 너무 루즈해져 버리는데. 그래 맞아 맞아 호돈신이 나을 것 같아. 아 이거 한번 걸어나. 야, 혹시 모르니까 한번 걸어나 볼까? 이렇게 하안가에 하안가 한번 걸어나 볼까? 하안가 한번 걸어놔볼까? 안, 아 전혀 안 루즈해? 어 가격이 만큼. 아 저 진정한 진짜 야 씨 야 너 진짜 진정한 팬이구나. 어? 고맙다. 어딨냐 잠깐만. 너 어디갔니? 어딨니? 오케이. 아씨 자 너 QP 줄게 새끼. 이거 와 사람이네 진짜 착하네. 착하 착해. 아니야 아니야 지금 이거 하면. 아니 어차피 윙도 나중에 윙도 나중에. 야 이래 지금 내가 이게 현질이 안 돼서 못하는 거야. 이게 계정이 지금 현질 안 된단 말. 선물 받은 거야 이것도. 받아가지고 한 거야. 근데 또 받으려면 한 시간이 넘게 걸리니까 좀 약간 루즈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사커 사놓고 윙에 좀 조그만 거 써놓고 이제 하면 돼 그걸. 4칸을 사야 차별화가 된단 말이야. 맞아 그건 맞는 말이야. 3칸은 아니야. 4칸을 사야 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그렇지 4칸을 사야지 살려면. 4칸을 사는 게 맞아. 어 맞아. 있을 때 사는 게 맞지. 근데 돈이 안 된다고. 돈이 상태여서 와. 아니 윙을 하나를 뭔가 사야 되니까 이걸 지금 걸어놓은 거야. 이걸 아 답답해 버리네. 아씨 어, 응 말만 또 이 상태. 아니 그러니까 현질이 안 된다고 현질이 되면 했지. 현질이 안 된다고요. 현질이 되면 했지. 나 진짜 나도 지금 이렇게 루즈한 거 싫다. 현질이 좀 안 된다니까. 선물 찾아서. 어 상태야 상태야 갓상태님. 아 우리 또 리스타트가 또 2호게 고마워. 아 오늘 개 가뭄이. 어제 오늘 개 가뭄인데 그냥.
개 가뭄인데 또 고마워. 호영 말해. 핀트 바늘을 왜 써? 아, 바늘 쓰면 안 되지. 자, 그럼 여러분 이거 6240 되나? 구해, 여러분들. 갑니까? 가요? 오, 사월했어. 러네 고맙다. 러네 진짜 고맙다. 자, 일단 호나우도 샀는데, 미치겠다. 진짜 호나우도 사긴 샀다. 샀어, 지금 사카를. 호나우도 샀고, 와, 이제 10이 필요한데, 여기다 누굴 써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로. 아, 씨. 급여 10짜리 윙어. 아니, 러는 현질도 안 하는데, 나한테 지금 해줬어. 급여 10짜리 윙어라.